외국인과 대화를 할 땐 영어나 중국어처럼 외국어를 사용해야 하죠. 그렇다면 컴퓨터와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과 컴퓨터를 이어줄 언어가 필요한데 이 언어를 코딩이라고 합니다. 즉 주어진 명령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요. 홈페이지나 앱을 만드는 것 등이 다 포함됩니다. 4차 산업시대가 찾아오면서 주입식 교육 대신 창의력이 주목받으며 코딩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1학년은 의무적으로 34시간의 코딩 교육을 받는데요.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5, 6학년도 17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코딩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면서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창의성을 기르고 수학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명령을 내려 순서에 맞게 문제를 분석할 수 있고요. 또 자신이 의도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컴퓨터 용어 대신 캐릭터를 이용한 게임과 드래그 앤 드롭처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배울 수 있어 흥미도 유발합니다. 모든 국민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코딩은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인데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필수가 된 코딩.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